9호선 연장이 사실 이제 9호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또 크지 않습니까? 황금 노선이라고 많이들 불리고 있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서울 한강 이남쪽 라인에 이런 대형 업무타운들을 모두 다 관통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상당히 또 빠르기까지도 합니다. 쾌적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거에 2호선이 이제 황금 노선이었다고 한다면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이제 9호선이 됐는데 9호선은 아시겠지만 좌측편의 마곡에서부터 또 서남부권의 영등포 여의도 권역을 거치고 그리고 강남을 관통하면서 또 우측으로는 송파 그리고 이제 뭐 미사라든지 또는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의 그 주요 업무타운이라고 할수 있는 마곡과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힘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또그 9호선의 연장이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강동구 라인들까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 그 9호선이 끝이 아니라 109, 209, 309, 409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 409 라인들이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또 기대감이 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은 또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 연장의 효과. 자, 기본적으로 9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관통이 되는 309와 409 라인들이 연장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많이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강동구 강일동이라든지 또는 뭐 고덕동 그리고 미사 이런 라인들인데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예타가 통과가 되고 309도 예타가 통과가 되고 4단계도 이번에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실제 2020년도 3월에 또는 2021년 1년도 3월 이렇게 요 1년 사이에 어떤 금액대의 변화가 있었느냐? 2,400만 원대 하던 평당 금액대가 3,000만 원대로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3,795만 원대가 껑충 뛰어서 4,588만 원대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간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9호선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미사 같은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의를 거쳐서 미사까지 연장이 되는데 미사 신도시도 이번에 5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9호선이 개통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2021년도 1월 10억 원 넘었던 것이 2021년도 6월 약 반년도 안 돼서 9호선에 대한 연장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액대가 거의 1억 6천만 원 가량 뜨고 있고요.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불과 뭐 1년도, 한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11억 1,500만 원 정도 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9호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9호선 연장선, 9호선에 대한 4단계, 이409, 409 라인들의 추가 연장선이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이제 미사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연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109 이전에 이런 여기 둔촌주공 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는 9호선 라인부터 해서 109 거쳐서 209, 309, 409까지 예타가 다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왕숙지구까지 연장될 일만 남았다.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왕숙지구까지 연결된다면 앞으로 미사뿐만 아니라 왕숙지구도 미래 가치가 상당히 밝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향후 전망을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향상에 상당히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호선의 연장선이 상당히 의미가 큰 것이고, 두 번째, 9호선에 급행되는 신설되는 지역, 급행열차가 신설되는 지역을 우리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9호선에 급행 지역이 있었던 지역들이 가격대가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특히나 저는 이 신강일역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결과적으로 철도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9호선의 연장은 충분한 대형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3기 신도시 중에서 왕숙지구 그리고 남양주 전역으로 왕숙지구까지 연장되는 것이 왕숙지구가 남양주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왕숙지구의 GTX 노선이라든지 또는 9호선 연장선이 다 다르게 됐을 때 과연 그 지역만 오르겠습니까? 예,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전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남양주 쪽 라인들은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자, 다섯 번째, GTX B노선과 광역교통망 B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9호선이 교차하는 지역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이 지역은 실거주와 투자 적합성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죠. 자, 여섯 번째, 교통의 호재,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착공, 그리고 완공, 그리고 완공 후에 시세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참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변함없이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우리가 뭐 평내라든지 또는 남양주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GTX가 들어가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네, 9호선 연장되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 꼼꼼히 잘 따져보시면서 실거주와 투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이런 그림을, 동화 같은 내용들을 항상 제가 준비를 하는데 이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단기간 내 수익을 이루시기를 바라지 마시고, 네, 장기간 내, 네, 오랫동안 기다려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가보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